올해 분봉군 아마 6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6매의 이갈인데 지금은 가리뻘이 필요 없습니다. 가리뻘 필요 없고요. 근데 보온판도 넣어주고 소비도 빼버리겠습니다. 여윳장 들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비의 위치도 교환을 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저강 정리판하고 소비도 빼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 이어서 하는데 먹이가 요즘은 좀 들어오는지 보봉이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보통 같으면 열고 있지도 못할 시간인데 자 이제 예비장들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소비들을 쭉 밀어서 1번 소비부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순서는 바꿔 쓰면 바꿔주고요. 필요하면 자 소비 하나 이상 들어갈 자리를 벌려놓고요. 후전을 하면서 봉솔로 밀어서 쓸어버려서 벌들을 옆으로 쫓아냅니다. 1번 소비 옆에 1번 소비 자리를 본판을 대기해서 여기에 끼면 다 죽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도로 들어가지 않게 해가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넣어줍니다. 보온판 보온판 스티로폼판 뭐 압축 스티로폼 등등등등 많이 있죠. 그 이제 1번 소비를 보면 1번 소비인데 되게 이제 먹이 많이 차 있겠죠. 자 이렇게 찰라지도 좀 덜 나갔습니다. 숯벌방도 좀 숯벌방 잘라주면 좋은데 자를 여력이 일단은 앞쪽을 빼놓고요. 제일 많이 산란이 나간 거를 바깥자기로 빼줍니다. 봉개도 되고 요건 됐죠? 봉개도 어느 정도 됐고 산란도 대충 나갔어요. 끄트머리는 아닌데 이걸 가장자리에 놔서 이제 요거는 산란을 여왕보 신경 안 써도 되게 가장자리로 놓고 가운데는 산란할 곳들을 모아줍니다. 이건 산란 진행 중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고 요게 2번 소비 점이는 눈썹처럼 돼있죠? 이제는 그 사양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산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자극상향식으로 묽게 해서 이것도 좀 가장자리가 좋죠. 이거 봉판이 쫙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이나 이쪽 끄트머리를 가면 좋은데 이걸 왼쪽 끄트머리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비가 되는 거 6번 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네요. 근데 약간 구멍이 있는 게 아쉬웠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장 정도 따른데 이것도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한 장 정도 다른 데 지원해줘도 될 정도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 자 그럼 놔두면 되고 지금 해줄까요? 하나 저쪽에 약국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빼주겠습니다. 놔둡시다. 먹이는 없더라도 그거는 옆번을 지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옆에 약국에 넣어주겠습니다. 5매로만 마치겠습니다. 자 옆에 지원해주고 왔고 이제 나머지는 착착착 붙여서 진행하나 갑니다. 자 이거는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왕대 붙였던 자리도 떼어주고 요 끝머리 청소해줄까요? 보기 싫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산란이 잘 나갔으니까 이쪽 바깥쪽으로 가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청소된 밤스타일이 하나 넣어줍니다. 미리 해놓는 겁니다. 미리 이제 9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해놔야죠. 자 들어가세요. 분봉군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험판도 대준 상태고 비닐개포도 대준 상태입니다. 살짝 습기가 켜 있죠. 그런데 보온이 되고 온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한번 열어보고, 이게 다섯 소비 다섯 장인데 이제 여기 보온판 들어 있고 소비 다섯 장 광기 사양입니다. 광기 사양이 이제 월동 사양에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맨 마지막 소비에 산란이 부진하면 안쪽으로 넣어주고 더 부진하면 약간의 화분떡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비는 보통 이제 소비가 산란되어 있던 걸 갖다 넣는 건데 다 터져 나온다면 산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벌은 이제 여기는 산란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란을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산란이 진행된 소비하고 안 된 소비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딱 넣어줍니다. 이 긴 소비도. 그래서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산란을. 할지 안 할지는 왕벌 마음이고. 자, 분위기 조성을 해봅니다. 아, 잘해가지고. 자, 이제 산란이 안 된 소비, 다 터져 나온 소비. 안으로 넣어주고요. 3번으로 갑니다. 이게. 4번 소비는 원래 3번 소비였죠. 산란 되어 있고, 여기는 판란이 안 돼 있습니다. 판란 잘 됐는데, 이쪽은 볼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산란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쪽에 넣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 소비는 그때 두 번째 소비. 예, 이것도 역시 산란이 되어 있는 거는 진행이 되는데 추가 산란은 없습니다. 산란은 여왕물이 거의 중단한 것으로 보이나 화분떡을 넣어주면서 보온을 강화해서 조금 더 산란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산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4분의 1 떡만, 화분떡의 4분의 1. 1.2kg에 4분의 1. 300g 정도죠? 넣어줍니다. 눌러주는 이유는 너무 덧집히지 말라고. 반대로 넣어줍니다. 이거 프로폴리스망은 뭐 계속 높아줍니다. 월동 때도 그냥 갈 예정입니다. 프로폴리스망. 프로폴리스는 벌들에게 좋은 무기지요.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월동 준비인 보온판 삽입과 광기쌍기 넣기 그리고 최대 산란을 받기 위한 꿀팁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는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